안녕하세요. 안세진. 틀어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틀어주기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것도 막 쓰면 안 돼. 갑자기 적자마자 이렇게 쓰면 여자한테 그 탄력이 안 붙기 때문에 항상 안세진의 1번발을 쓰고 손잡으셔야 돼. 그래가지고 4박을 준 다음에 여기서 항상 뭘 써요? 여기서부터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틀어주기예요. 만약에 카운트를 하나, 둘을 배우신 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만약에 다섯, 여섯을 배우신 분은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상관없어요. 모르해도 여섯 방만 맞추면 돼요. 자, 틀어지기 엄청 중요해요. 만약에 오른손으로 대부분 보면은, 얼마 전에도 이게 여자 허리 말았죠? 허리 말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돌리시더라고.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돼. 틀어지기, 왜냐면 여자가 좀 벅차잖아. 그래서 항상 여자를 편안하게. 그래서 허리를 말았으면 여기서 틀어주기 주셔야 돼요. 틀어주기를 한 세 번. 또 너무 좋다고 또 막, 네, 이렇게 많이 쓰면 세 번이나 네 번. 그래서 마무리는 이때 풀어줘야 된다. 어때요, 이 선생님? 제가 주장하는 게. 맞죠? 여자를 말아가지고 여기서 말아서 이렇게 쓰시더라고. 물론 돼요. 되는데 급하지 않아. 그래서 거친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도 있지만 또 저처럼 편안한 남자도. 그냥 먹고 살지, 나만 씨. 다 여자들이 거친 남자만 좋아하면 어떡해, 그죠? 지금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 이렇게 틀어지고 쓰시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돌리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받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요것도 손을 별로 약간. 이러면 좀 허접스러워 보이고. 이러면 또 허벌나고. 그래서 약간 90도도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쥐어가지고 돌려서, 이렇게 쓰셔도 틀어주기가 그래도 좋다. 틀어주기를. 제가 보면은 뭐, 여러분 보세요. 바로 말아가지고 뭐, 정신없어. 이렇게 돌리더라고. 그래서 틀어주기가 좋다. 예를 들어서 이제 틀어주기 오른손 못 말았을 때. 그래서 이것도 막, 가지고 막 돌리는 분들 있어.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카트 치고, 이렇게 막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옆에다가 틀어주기를 넣어주자. 목 말았으면 딱 잡고 틀어주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틀어주기. 이런 식으로. 항상 여성도 80 먹어도 여자란 말이야. 남자가 앞에서 그냥 들이대면 약간 가슴이 또 이렇게 뛴다고 그러죠? 안 뛰죠? 이렇게, 그죠? 안 뛰죠? 안 뛴대요, 이렇게. 해주란 말이야. 왜냐면 이제 80 먹은 여자인들 보면 대부분 혼자 살거든. 남자를 이렇게 접할 게 별로 없어요.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남들이 흥이 아우님이 그냥 들이대면 할머니가 여자를 넣어놔서 순간이네. 그래서 이렇게 하란 말이야. 항상 틀어지기를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쓰고 싶으면 써. 여기서 뭐 목 뒤로 보내고 싶은 목 뒤로 보내고 이것도 바로 쓰면 안 돼. 카트 한번 줘요. 이렇게 항상 여자를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되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끊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거는 여자 잡는 기술이에요. 물론 저는 실제는 그렇게 합니다. 자, 틀어지게 이번에 엑스온 됐을 때 목 말아서 자, 이런 식으로 됐어. 자, 여기서 아까처럼 이렇게 말았어. 자, 여기서도 딱 틀어주기. 이렇게 한 몇 번? 세 번. 이 틀어주기 기술은요 엄청 중요해도 그래서 마무리 딱 그대로 보내서 이렇게 카트 친다. 만약에 요 손자 봤을 때 허리 말기 싫어? 그럼 그대로 목 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틀어주기. 몇 번?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그래서 마무리. 틀어주기는 오늘 우리 어디에서 오신 사장님이 틀어주기 발이 안 돼가지고 오늘 아마 이거 보실 거야. 보신다고 그래서 틀어주기는 예를 들어서 양손고기 해볼까요? 양손고기. 자, 우리가 양손고기 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여자 오는 거 이렇게 받아요. 자, 여기서도 틀어주기 해요. 이렇게 항상 틀어주기 엄청 중요하다. 양손고기에서 틀어주기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마무리는 안세진이 1번만 그죠? 그럼 여기서 카트 되었죠? 지금 꾸준히 보신 분은 아, 저기서도 저렇게 또 카트를 마무리 하는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틀어주기는 뭐 너무나 많아가지고 틀어주기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자세한 거는 3시간 10만원 특강 받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